자, 이제 트랙에서는 8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8명의 선수들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박예찬, 현우진, 박재민, 최대한, 박장훈, 정재민, 박민형 그리고 최승현 선수입니다. 자, 8명의 선수들이 오전에 예선을 거쳐서 이렇게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네. 중학교부는 20일 전에 바로 이곳에서 전국 소년체전 아주 중요한 대회를 큰 대회를 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3레인의 함양중학교 박지민 선수가 소년체전 800m에서 4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선수 소개하시죠. 자, 이제 1레인 단원중학교 박예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레인입니다. 서구중학교 현우진. 3레인 함양중학교 박지민 선수 준비합니다. 4레인입니다. 시국중학교 최대한. 5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경수중학교 박장훈. 6레인입니다. 용남중학교 정재민. 7레인 부천부곡중학교 박민형. 8레인 경주중학교 최승현 선수까지 이렇게 8명의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네, 3레인의 함양중학교 박지민 선수는 소년체전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하고 4위를 했고요. 네. 5레인의 시국중학교 최대한 선수는 1500m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박지민 선수와 최대한 선수 한번 열띤 경합을 좀 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800m 트랙의 두 바퀴를 달리는 경기 시작됐습니다. 120m 구간부터 선수들이 오픈 레이스로 달려줍니다. 자, 어제 이틀 전이죠. 네. 남자 일반부 800m 결승 경기를 지난 중계 방송했는데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선수들이 그 순위 판정이 애매했었죠. 네. 이 800m는 너무 선두와 뒤로 떨어져도 따라잡기 어렵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그 가운데 박히다 보면은 일명 박스 안에 갇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탈출구가 없죠. 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선두 시국중학교 최대한 선수입니다. 네, 1500m 동메달리스트 최대한 선수. 네,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게 되는데요. 최대한 선수 뒤에는 경수중학교 박장훈 선수가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0m를 남겨놓고 있는 중등부 결승전. 자, 계속해서 시국중학교의 최대한 선수가 선두로, 그리고 이어서 경수중학교 박장훈 선수, 3위로 달려주고 있는 함양중학교 박지민 선수까지 이렇게 선두권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맥스트레이치 라인에서 계속해서 선두로 달려주고 있는 최대한. 네. 지금 선두권으로 박지민 선수가 조금 2위로 올랐으면서 다시 선두로 지금 자리를 차지했죠. 자, 이제 박지민 선수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요. 지금부터 네. 선수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자, 박지민, 최대한 두 명의 선수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박지민이 최대한의 자리를 뺏어냈고요. 이제 곡선주로 빠져나오면서 마지막 직선주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막판에 오히려 힘을 더 내주고 있는 함양중학교 박지민. 이제 직선주로에서 결승선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옵니다. 자, 8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 함양중학교 박지민 선수가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금메달 박지민, 은메달 최대한 선수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자, 최대한 선수는 어제 처음으로 중학교에 올라와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1500m에서요. 그런데 박지민 선수는 아직도 메달을 한 번도 따지 못하고 소년체전에서 아쉽게 4위를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첫 메달을 차지했는데 그 메달이 금메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등부에서의 첫 메달, 이곳 목포에서 금메달로 장식하는 함양중학교 박지민, 2분 6초 36의 기록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시국중학교 최대한 선수가 은메달 차지했고요. 용남중학교 정재민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800m는 물론 지구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마지막에 달릴 수 있는 100m 남겨놓고의 그 스피드 경쟁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 800m는 지구력도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스피드도 좀 뛰어나야만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는 시국중학교 최대한 선수가 선두로 달려주고 있었는데 막판 한 200m를 남겨놓은 지점부터 이 박지민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지민 선수가 막판 스퍼트 오히려 후반부에 힘을 더 내주면서 결승선을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자, 중등부에 올라와서 첫 메달, 이렇게 금메달로 만들어냈던 함양중학교 박지민 800m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